자, 빨리 갑시다. 이번 판에는 안 돼, 안 돼. 골든 갈라로 가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꼬라파더입니다. 오늘은 시즌 12 사전 테스트 주제 받아서 플레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꿀벌 증강체인 것 같거든? 허니면서 게인스 원몰 비. 허니가 꿀벌이 그 벌을 하나 더 얻는다. 그 꿀벌이 전투할 때 새로운 그 허니 챔피언한테 점프할 때 실드를 얻는다. 오, 좋은데요? 이러면은 대기 꿀벌로 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나오면은 이제 꿀벌 증강체이기 때문에 가도 괜찮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시너지는 발동이 안 됐는데 꿀벌이 벌이 소환이 됩니다. 그래서 벌이 이게 일정 시간마다 때려가지고 데미지를 주거든요. 근데 그거가 어쨌든 영웅 증강 아니고 시너지 증강체로 강해졌으니까, 꿀을 하나 더 가져갔으니까 강하지 않을까? 아직은 시너지를 못 받았으니까. 지는 거 괜춘. 이제 꿀벌 조합으로 간다고 한다면은 1코를 이제 직스랑 블리츠를 같이 삼성을 보거나, 아니면 코고모랑 누누를 삼성작 보거나 하니까 용렘 리를 쳐가지고 코고모 신경을 쓸까? 코고모 공격기가 이렇게 뿌려가지고 데미지 주기도 좋고요, 공격 속도도 오르고. 근데 광역딜이 아니라서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헌터로 이제 헌터 시너지로 공격력 올리면 괜찮으려나? 자, 이거 올려주고 한번 리롤 쳐봐서,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꿀벌 시너지를 얻고 가볼게요. 벌들이 원래 3개인데 4개네. 와씨, 겁나 귀여워. 자, 보시면은 이렇게 꿀벌이 때려주죠 시간마다 삐역삐역 해갖고. 근데 왜 이렇게, 자, 이렇게 꿀벌 죽으면 이렇게 실드도 주면서 꿀벌 개수가 늘어나고요. 그렇죠, 이렇게. 아직 3시너지라 약한 거겠지? 지지개가 나와주면 베스트인데. 오! 코고모의 곡궁! 누누도 맛있는데 코고모의 곡궁은 못 참겠다잉. 자, 이러면 코고모 2성에다가 고인스까지 나왔으니까 세게 갈 수 있나? 일단 30원 이자 받을게요. 그래, 차라리 꿀벌만 올리는 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꿀벌 개수. 아, 그리고 2성이 되면 꿀벌이 6개로 늘어났네요? 자, 이제부터 좀 세지지 않았을까? 어쨌든 코고모도 약간 AD 딜러 느낌이기 때문에 공급기가. 근데 왜 이거 2로 돼있는지 모르겠어. Q야 이거는. 코고모를 내가 몇천판을 해봤는데 이건 Q지. 어쨌든 좀 강화된 모습. 오케이, 이러면은 블리츠까지 떠가지고 괜찮고. 자, 1골드 자다다다. 사람 차별하네 이거. 은근히 이 이거 은근히 참 타이밍 시스템이 빡치는 게 많네. 인피까지 집어넣을까? 빡빡하게 갈까? 어차피 한번 이겼기 때문에 좀 이기면서 가면 괜찮을 텐데. 어, 그리고 꿀벌 개수가 6개에서 4개로 다시 줄어들었어. 전판 꿀벌이 유지가 되는 건가? 어, 이 시스템이 신기하네. 자, 어쨌든 이러면 물딜도 되고 마딜도 되고. 꿀벌씨? 딜은 세긴 한데 상대방이 많이 세네. 다음 전투 때 하나를 복사를 해온다. 적 챔피언 죽인 거를. 괜찮은데? 다음 발동시킬게요. 그럼 레벨업을 한번 해서 이렇게 이렇게 받아주면은 프리서버. 이게 시너지가 엄청 좋거든? 이게 체력을 키워주다 보니까. 이거 올리고 갈게요. 택라인이 좀 키워져야 되는데, 택라인을 키우려면은 누누나 아니면은 결국에 뭐 백스를 쓰거나 럼블을 쓰거나 해야 되거든. 꿀벌 데미지가 많이 들어가고 있나? 꿀벌 데미지는 여기로 뜨진 않네. 센 것 같기는 한데, 아니 생각보다 데미지는 세. 자, 재빠르 보정 필요 없고요. 필요 없고요. 지원 아이템 직구까지. 레벨 좀만 땡겨주고 럼블 누누까지 꽤 잘 먹은 듯? 지금까지 넣어놓고. 오, 꿀벌은 좀 천천히 맞추는 게 맞는 것 같아. 어차피 베이가 떠야 되니까. 일단 6렙에서 좀 진득한이 있어봅시다. 여기가 애매한 게 럼블 영증이거든, 모탈 카메. 그래가지고 어쨌든 럼블이 세지는 거다 보니까 럼블 삼성 찍기가 좀 어렵긴 할 듯. 아우, CC 빡쳐라. 코고모가 근데 단일딜이 너무 빡센데?
광역들이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이런 단일들로 살아남을 수 있나? 뭔가 이거는 증강체 빨로 결국 이기고 있는 것 같긴 하고. 어쨌든 꽤 세서는 사실. 자, 럼블, 질리언, 베이가. 근데 이러면은 받아야 돼요. 옥굴벌을 안 받으면은 개소네요. 자, 꿀벌이 은근히 잘 버텨가지고 타탈이나도 정리할만 하거든? 그렇지? 아, 코고보 약한 것 같은데 왜 꾸준히 이기냐고 자꾸. 일단 마디 많기 때문에 이온 충격이나 스태틱이 있어야 되는 것 같긴 하거든? 자, 이거를 시너지 켜야 되니까 럼블이 그나마 시너지 켜지긴 하는데. 아, 너. 일단 되는 대로 넣고 아보다잉. 롤러 다이 개인 콜드 이콜드 리설트 결과에 따라 두 개. 뭐야, 쌤쌤이잖아. 자, 어쨌든 보시면은 벌들이 다 여섯 개로 전부 다 늘어났죠. 벌들로 딜을 10명씩 넣어야 될 것 같고, 벌들이 딜이 나오기를 기도할 수밖에. 네, 생각보다는 아니 삼성 나오면 좀 셀 것 같긴 한데 잘 잡지 않아? 의외로 생각보다. 아니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기본 일성 애들도 딜이 나옴. 이것도 못해. 자, 사코 피오라 궁극기가 반격을 하면서 돌진하는 거네. 이거 마치 자살 특공대네. 뭐지? 와서 죽는데? 초진 베이가노 하나 써주고 다음 전투 때 공격 사거리 2를 얻는다. 어차피 사거리가 높으니까 필요가 없고. 럼블 다음 전투 때 자벨 6개를 얻는다. 괜찮을지도? 요거는 탱적으로 괜찮죠? 체력이 그러면은 300, 600, 900을 공짜로 얻은 거잖아. 치감 챔피언이 없겠지? 태블망을 하나 만들게요. 치감도 있어야 되니까. 다음 증강체가 중요하긴 할 듯. 어차피 영증은 안 나올 거고 마지막 증강이니까. 어, 근데 꾸역꾸역. 아, 근데 이게 당연한 거긴 한데 리롤 치기 때문에 강해서 이긴 거긴 한데 뭔가 이기니까 기분이 좋다. 맨날 지다가 10판째 지금 1등 못하고 있거든. 뱅가드 나가. 자, 일단 먹어봤어요. 근데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모르겠어. 블라스터, 스칼라, 학자 다 쓸모없는데? 잘못 먹은 것 같은데? 죄송한데 혹시 반품 좀. 나 이거 복제해주는 줄 알고 먹었는데. 이래서 조기교육 영어를 잘 들어야 된다는 사실 오해해버렸죠? 그래서 연승해가지고 다음 턴에 코삼까지만 나와주면은 계속 연승 될 듯? 리롤 덱도 꽤 희망 있는데? 나쁘지 않은데? 에이! 고구마가 생각보다 안 뜬다. 이제 사람들이 3코, 4코, 5코 가져와가지고 슬슬 힘 빠질 때 됐거든? 큰일 났네. 누누라도 삼성 나와서 좀 탱킹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누누도 좀 생각보다 나오잖아. 그래도 꿀벌 영증 열심히 야무지게 일하는 중? 이 정도면 삼성 뜨면 괜찮을 것 같아. 에헤이 도둑놈들아. 와, 근데 진짜 삼성 찍기 겁나 어렵다. 어? 통짜 리롤. 이거 실력 리롤이거든? 자동으로 리롤이 돼요. 어쨌든 리롤 이득 봤죠? 럼블은 역시 많이 안 나오고 코그모 두 마리 남았고. 근데 내가 이거 궁금한 게 시바나 삼성 잡을 수 있나? 그게 가장 걱정인데. 자, 얘네들은 용들은 바로 잡았고 딜 들어가는 거 보니까 베이가도 있어서. 아, 꿀벌이 진짜 근데 세다. 아니 꿀벌 데미지 빨 안 되는데? 코그모 드디어 삼성 나왔어. 삼성 코그모까지 이제 레벨업 달려가면 되겠죠? 드디어 아까 우승각이 살짝 나온 것 같은데. 멀티스트라이커 약간 두 대 연속 때리는 챔피언.
베이가가 아싸리 그냥 메이지 안 가는 게 더 센 것 같기도 하고, 메이지 가면은 이게 궁 두 번 쓰는 게 은근히 중력 감소되었고 별론데, 그냥 땡꿀벌로 가니까 보호막도 있고 해가지고 이거 걱정한 거에 비해 잘 이기는 듯? 네셔까지 딱 가면 될 듯? 자 일단 칠렛 도착했고요. 바드 하나 넣어서, 아 슈가 받아줄게. 슈가 네셔까지 하나. 자 요렇게 여기는 아까 그 럼블 증강 삼성 찍었나? 삼성 안 찍고 그냥, 아 그니까 영증을 그냥 덱파워 기르는 용으로 쓰고 삼성을 안 찍고 넘어가 버리구나. 자 블리츠 죽어서 꿀벌 넘겨받으면 이득이고요. 드디어 나도 처음으로 1등하게 생겼어. 70이 몇 판 한 거 10판 넘게 했는데 오늘 진짜 아 꿀벌이 답이구나. 자 이것도 한번 레벨업을 땡기면은 이런 식으로 프리서버 받아서 만화 그 체력이 차게 만들고요. 아니면은 요새 받아가지고 박마저 올리기? 그러니까 전체가 박마저 오는 거라 괜찮죠? 그리고 럼블 영준이 겹쳤네. 여기 리롤했네. 럼블 삼성은 못 찍었는데 징크스 삼성은 찍었네. 자 이러면은 꿀벌 어택? 꿀벌 어택? 꿀벌 어택 어떤데? 꿀벌! 꿀벌 맛이 날 말아라 이 새끼야. 들어가시고요. 이건 뭐야? 랜덤 컴플리트 아이템 헬더 유닛 비컴 레디언 포 1 라운드? 뭐야 10골드나 돼? 1라운드밖에 안 되는데? 어이씨 같이 판단 미친 거 아니야? 여기 아까도 이겼잖아. 근처 챔피언들을 내가 코고모랑 얘네들이 박마저가 낫긴 한데 어쨌든 꿀벌 보호막 덕분에 잘 버텨가지고 근접 애들 아예 카운터 쳐버리네. 이허 얘네들 꿀벌 날리는 게 은근히 센가 봐. 확실히 이용까지 있으니까. 들어가시고요. 이렇게 먹고 싶은 게 없냐? 자, 슈가 케이크 구워가지고 지금 슈가 뭐야? 바드 공격력, 주문력도 좀 올라갔죠? 헐. 이러면은 요새를 집어넣어서 박마저를 올리는 게 맞을지. 생각보다 보물 상자 두 개가 의미가 없어. 다른 애들이 풀템 된다고 해서 막 강해지는 게 아니거든. 강해지네?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마지막 바람 벗어? 이거 데미지 받으면 돈 떨어뜨린대요? 자 시바나 삼성 아까 녹이는 거 어렵지 않았어? 용념이 삼성 스몰더를 아이템을 안 주네. 확실히 스몰더까지 템 주기가 빡센데? 와 근데 이렇게까지 내가 빨리 녹여? 이게 베이가가 센 건가? 아니 뭐 이렇게 데미지가 세지 내가? 이 정도까지 쓸 건가 내가? 다음 전투 때 트루 데미지를 준다. 이것도 좋다. 넣자. 손이 하나 될게요. 다음 턴에 구렉 쏴서 타릭 집어넣고 신내까지 갈 수 있으려나? 신내까지 가면은 무조건 이길 것 같긴 한데. 리롤 대기 힘을 보여줘. 원래는 코고모 피읍 가고 싶었는데. 근데 피읍 없어도 세긴 하다. 순수 물리딜 보소. 자 레벨 한번 땡겨주고요. 타릭 집어넣고. 아 근데 여기 불 타고 있어서 좀 무서운데. 한번 싸워봐야 할 듯? 럼블을 버리면은 좀 밸류 올릴 수 있거든. 럼블한테 지금 방템 다 들어갔잖아. 뱅가드 뭐 스킬밖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블라스터도 켜진 게 아니라 갈 수 있어요. 이거 나중에 충분히 갈 수 있어. 오케이 수운이라서 안 통하죠? 제라스 공이? 아니 남이 공이? CC? 다 온 것 같은데? 자 라칸도 하나 가져가지고 다음 전투 때 너의 팀은 어쩌고 저쩌고 그렇다. 4초 동안 무한 회피다. 먹을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이거 좋은 거 먹어가지고 게임을 굳힐 수가 있어. 근데 턴당 한 번밖에 안 되니까 좀 신중하게 먹어야겠죠. 용 같은 거 소환해가지고 15골드짜리 그런 걸로 뺀 거 나오면은 한 번에 역전할 수 있고, 아니면은 복제기 하나 15원에 사가지고 타릭 삼성 노려줄 수도 있고. 바지수는 많거든. 이기고 있잖아 일단. 이제 여기서 마지막 베이 같은 가져오면 무조건 이기겠다. 우원을 하나 가져가고 싶고 제라스 이성은 약간 버거울 것 같기도 하고. 두 개의 오 다음 전투 때 2초 동안 저기 기절한대. 무조건 먹어야겠다. 이거 2초 스턴이랑 바로 이길 수도 있거든?
요술사 상징 두 개? 잠깐만. 7여술사. 이 초스턴 크지 않냐? 자, 하나하나 녹이고 있고. 남이 공격기는 어차피 안 통할 거고. 와, 이게 이거 하나만으로 그냥 게임이 끝나버렸네. 오케이, 드디어 들어가시고 자 이상으로 꿀벌 조합 야무지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써봉.